안녕하세요. 박형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중이시라고요? 와, 박형님이다. 졸라 멋있다. 아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화끈하게 내가 한번 건널까요? 그래, 김윽박이 방송 열심히 해야 되니까. 아니, 왜 안 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 이게 정상이라니까. 도전! 나이트. 아, 이걸 못 즐기고 몸 굽고 표정 관리 못하고 줄 잡고 건너네. 당연히 실패지 시키야. 와, 형님, 저 그것도 했는데요. 저 춤도 췄는데. 아, 이제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 자리 잡아서 마트 가서 잠깐 보고 삼겹살 꺼먹자. 오씨. 제가 진짜 냉정하게 말해줄까요? 700명 중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30명 정도는 이거 못할걸? 100m 앞에 도착이라는데 마트가 안 보이는데. 아, 나 병신인가? 농협 마트 오려고 농협 찍었더니 마트가 아니라 농협으로 와버렸네. 아, 맞네? 어, 아니야, 나 병신 아니야. 여러분들, 마트 맞아요. 오케이, 마트 맞습니다. 아, 반개짜리가 없네. 어, 삼겹살도 여기 있네. 와, 씨, 수박 개무겁네. 아, 사실 제가 방금 출렁다리를 갔다 왔는데, 풍경 좋대요. 아, 근데 가니까 어떤 사람들 무섭다고 그냥 거의 못 건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귀여우시더라고요, 귀여우시더라고요, 다 같이 가자! 가자! 오케이! 물길 따라 가야 답이 나온다. 오, 사람 꽤 있네요. 안 막혔네. 좋아, 나는 그럼 조금 떠들어야 되니까. 여기가 딱 적당하네. 아, 잘 다 도착했고요. 이제 한번 놀아볼까? 여기 봐봐. 카라반이나 캠핑 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 혼자서 너 존나 잘하지? 햄성의 첫 번째. 이야, 수박! 기온아, 날씨 보자. 비 오면 차 위까지 물 찬대. 네, 콜라는 아까 먹던 거 이거 물 많이 샀어요. 구이유 딱 넣어주고, 이거 조개탄 조금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좋아. 매력 어필을 위해서 이거 살짝 써주고. 근데 원래 이거 불 잘 붙는 거 아닌가? 이거 이상하지? 원래 이 정도 지지면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어? 누구세요? 와, 안녕하세요. 네. 와, 팬분. 고기 못 드실 것 같아서. 근데, 고기를. 라면 사왔어요. 와, 고기 못 먹. 다 태울까봐. 와, 속담만 듣고. 와, 잘 먹고, 팬분님. 안 그래도 충주에 있어서. 근데, 충주분이죠. 와, 진짜 감사합니다. 나오길래. 네. 그러면. 아니. 그러면 이 수박을 드릴게요. 됐어요. 네, 괜찮아요? 수박 집에 많아요. 하지 마세요. 아,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왔습니다. 좀 멋져요. 근데 네. 사고 치지 말고. 아, 예, 알겠어요. 맞죠. 감사합니다. 네. 팬분이 사고 치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먹을 거 사드렸습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올릴게요. 좋아. 어제 제가 스테이크 해 먹었는데 안 태웠거든요. 오늘도 안 태워 볼게요. 이제 그만 태워야지 진짜. 냄비가 작으니까 고기가 탈라하네. 야, 기름 떨어지니까 불이 세지네. 2분만 투자하자. 2분. 오케이? 와! Very nice. Very genius. 흑바가 정신 차리고 왔냐고 13번 묻는다. 넌 진짜 물어보는 거 같아서 답변할게. 나는 너에게 맡길게. 너가 지켜봐 줘야 알지. 내가 뭘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 지켜봐줘라. 자, 일단, 형님들, 고기 잘 되네요. 형님들, 고기 맛깔나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더 이상 키울 수는 없다. 잠깐만요, 이거 혼자 가면 타니까, 솔트를 찾자고, 우리.
아 옆에 가서 인지기 대표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인지기 대표님이 56,508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오빠 오빠 사귀자. 야 리액션으로 빵댕이 흔들고 이제 사귀자고 전단이 하면 좀 이상하잖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형들 솔트 찾았습니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술은 야 여러분이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안 먹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술 먹어서 좋은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제가 술을 먹으면 조절을 못해요. 나도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안 먹으려고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술로 인해서 이득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술로 인해서 이득 본 적이 딱히 없어. 어 뭐야? 오늘 저녁부터 밤사이 우리 새 강우가 시작되어 마른 비가 내릴 것도 전망됩니다. 다만 비가 집중되는 곳에서는 하천과 대구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으니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이렇게 어설프냐 뭘 해도. 아니 어제도 카라반 빌리려고 세종시를 갔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견인고리가 안 맞는데요 내 차에 지프 랭글러에. 이제 1시간 정도 소유 왔다 갔다 하면은 그 갈 수 있대. 갈았지. 갈고 나니까 그 카라반 뒤에 꼽는 볼트 안 맞는데 내 차에. 그리고 이제 아 좋댔다 싶어서 차를 빌렸죠 급하게. 그래서 방송일을 잘하고 있는데 새벽에 비가 온대. 캠핑카를 빌렸는데 새벽에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밤에 정리를 다 하고 집에 왔지. 집에 왔는데 비가 오더라고. 개울에서 나오기 잘했다 싶었지. 자고 일어나니까 어, 존나 쨍쨍하네.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여기를 왔죠. 여기를 왔는데 또 나가라네. 와 정말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또 나가라고? 잘라 그랬는데. 저녁에 나가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거 먹고 후딱 치우고 나갈게요. 있어 잘 되고 있어. 근데 하나 제자랑 할까요? 운전 방송이. 일단 내가 돌풍을 이루고 16년도 빵, 17년도 빵,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아 굴곡이 많았네요. 오케이 이제 고기도 이제 잘라서 먹어볼게요. 굉장히 노릇노릇 잘 익었죠. 아, 이게 빠질 수가 없지, 요거가. 이게 바로 뭐냐? 바로 플레이팅. 어, 좋네요. 아, 과자 아니야. 저는 근데 진짜 바삭한 거 좋아합니다. 바삭한 거. 요거. 오, 좋아. 굳혀졌어. 예, 성공했네, 빡이. 고추 하나. 살짝 찍고. 고기에다가 올려. 아 방송하면서 지금까지 먹어도 제일 맛있습니다 진짜로. 안 태우니까 맛있네. 제일 맛있다. 속상해. 아 지금 어떻게 오셨어요? 아 방송 아 여기 아 유명한 데구나. 아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 진짜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 유튜브도 보고. 파이팅! 막 나락나락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파이팅! 파이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내가 형아 우리 엄마가 겨울에 고래 잡자는데 남자는 고래는 잡아야 한다던데 남자는 고래 잡는 거야? 형이 말이야 응? 딱 말을 하면 너가 엄청 깔끔하지 않는 이상 해는 게 맞아. 형아 나 제발 부탁하자. 준우 고래 잡지 말라고 말해줘. 엄마 저녁 준비하는데 가까이만 가면 돼. 유호. 오케이. 엄마 가까이 가면 말해줘. 엄마 옆이래? 아. 남자는 폭경수술을 해야 합니다! 어머니! 준우 폭경수술 꼭 지켜주세요! 근데 형은 다시 태어나면 폭경수술 안 할 거야. 아, 배부르다. 아니, 근데 이거 펼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접어야 되냐. 아. 충주 이마트 쪽으로 와요. 옷 한 벌 줄게요. 기획 가게 광고는 아닙니다. 기획. 예? 아 아니야. 오케이 일단 여기를 나가가지고. 아 형님. 여기에요? 응. 아 바로 아 형님 바로 앞이시구나. 와 진짜. 광고는 아니에요. 그래, 감사합니다. 와. 요거랑 같은 거. 되게 비싼데요? 아니 아니에요. 와우. 골프웨어. 형님.
65년생 여성분들 옷은 어디 있어요, 님? 티셔츠? 예, 티셔츠. 어머니께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예. 어머니께 제가 살려고. 어머니께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은, 예. 오케이. 형님한테 선물도 하나 받고 저도 하나 사고, 오케이? 그럼 그렇게. 그러면 우리 엄마만 게이득. 어머님 스타일 어떤 걸 좋아하시지? 뭐 좀 이렇게 튀는 거? 이런 거? 오, 근데 다, 너무 그래? 네, 다 좋은데 하트 모양이 살짝. 아, 핑크 색깔, 어, 핑크 색깔도 좋지. 오, 이건 진짜 예쁘다. 오케이. 네, 이거 젊어 보이고. 예. 네. 엄마 전화라고? 아니야. 우리 엄마 전화하면은, 야, 엄마는, 응? 니꺼 네 주소에 보면 되지. 뭔 옷을 사주냐? 이러면서 싫으면서, 언니, 언니, 명준이가 이제 옷을 사다 줬네. 아우, 막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이모한테 전화하고 친구한테 전화해. 형, 그러면 저는 모자도 하나 살게요. 네, 모자 구경할게요. 모자는 내 거. 오, 요, 잠깐만, 요 느낌이 있다. 오케이, 나 이거다. 여, 이거다. 아, 뭐래도 해바라기보단 낫다고? 아, 그거는 맞죠? 요거 어때요? 무난하게. 와, 무난하게 딱. 엄마 거. 네. 와, 아, 엄마, 엄마 복 받았다, 진짜. 요거는 제가 드린. 아, 감사합니다. 와. 아, 커피까지. 감사합니다. 아, 방금 안 들어요? 아, 방송이요? 네. 아, 차라리 저는 방송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옛날엔 진짜? 제가 좀 쉬고 싶었었는데, 네. 아, 막상 사고 쳐서 쉬니까, 너무 더 힘들었어.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 봤어요. 아, 아 방송 진짜 오래 보신 분, 네. 오래인 것 같아. 오래전부터 봤는데, 네. 댓글 다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 뜻밖의 어머님이 좋아하셨네. 그게 좀, 엄마 선물해드리긴 해야 돼요. 와, 네. 너무 감사합니다. 와. 우산까지 형님? 와 양말 왜 이렇게 많이? 와 씨, 와 아니 감사합니다. 와, 아 상관이 뒤에 너 아니야 아니야 너무 많이 주시는데? 이거 팬이라서 그래. 어? 와 형님 이제 저는 캠핑 타고 떠나볼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그지? 와.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면서 저 기다리셨어요 혹시? 팬분들은 뭐 하면서 저 기다리셨어요?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안 오면 찾아간다? 안 기다렸다? 팬분들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네. 더 강해져야지 실수 안 하고. 아 좋댔다. 이 상태로 여기서 나 10분 동안 못 나간다? 반 정도 찹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 부탁드릴게요.